자, 저번 시간에 저기 비너스 밀러의 비너스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비너스의 탄생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반복되더라도 한번 다시 조금 얘기를 좀더 하고 바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게 산드로 보티첼리의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자, 요 작품은 여러분이 르네상스 때 15세기 말에 최초로 그려진 누드다. 그러니까 중세 동안은 이런 누드를 그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일러주듯이 고대 그리스 때 있던 것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그 비너스의 포즈, 즉 조개 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오른손으로 가리고 또 머리칼로 또한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있는 저런 포즈가 보티첼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포즈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각, 이런 조각을 조각에서 보고 가지고 온 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 보티첼리의 산드로 보티첼리의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림에 나오는 비너스의 포즈가 그게 보티첼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그리스 시대의 조각에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옛날 거와 천몇 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 그걸 미술사라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게 미술사. 그러니까, 야, 이거 하려면 골치 아프지. 그리스까지 가야 돼. 그런데 선생님, 이게 왜 비너스드 메디치, 이거 메디치는 플로렌스에, 피렌체에 있는 금융 가문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야. 가짜고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장소가 피렌체라니. 옛날에 메디치 가문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비너스 다음에, 원래는 저기 비너스는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 여하튼 그건 그리스 말로 하면 그런 뜻이고. 그래서 있는 메디치 비너스, 뭐, 그때 얘기했죠. 밀로의 비너스, 아를리의 비너스, 벨베데레의 비너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장소 이름을 딴 거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조각에서부터 여자가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수줍어 하는 거지. 그지? 수줍어 하는 거야. 어머머 하고 수줍어 하는 거죠. 자, 그 수줍어 하는 비너스를 따로 비너스 푸디카 이렇게 불러요. 비너스 푸디카. 수줍어 한다. 이게. 이제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여자 누드는, 여러분 이제, 동양에는 누드가 없어요. 춘화는 있었지만, 그리스식, 또 로마식, 유럽식 개념으로의 팔등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대입이 된 그런 그, 누드는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그건 나중에, 뭐, 따로 얘기를 하든지 하고, 자, 누드화는 네이키드, 옷을 벗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누드는 미술의 장르이기도 하지만 누드는 누드 자체가 하나의 옷이야. 그러니까 네이키드, 벌거벗은 여자, 그거는 흉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미술에서 얘기하는 누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누드는 일종의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지금 못하는데, 그지? 그뭐 하루아침에 이해가 되겠어요? 귀찮아. 이제 스님이 다 풀어줄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쪽 발을 들고 무게를 한쪽 발에 올리고 고개를 돌리고 약간 숙이고 어머머 하고 수줍어 하고 있는 이 포즈. 요 포즈 자체가 누드야.
저 포즈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갖고 있는, 여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뻣뻣하게 직립되어 있거나 벌레면 봐라 하고 다 보여주는 거기에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에로티시즘의 정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약간 수줍어하고 어머머하고 순간적으로 마치 여러분이 스낵 사진 찍듯이 누가 훔쳐보는 걸 알고 얼른 몸을 가리려는 그 순간에 더욱더 여자의 에로티시즘이 강조가 되고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드를 볼 때,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 와서 이제 강의 듣고 있으니까 다 점잖은 것 같지. 여러분 점잖지 않다는 거 선생님 다 알아. 어? 특히 남학생들, 야동들 많이 보죠? 봐. 지금 봐야 돼. 지금 볼 때 안 보고 나중에 50, 60 들어서 보면 망령 드는 거야. 어? 키덜트라고 있지? 장난감 가지고 못 놀던 사람들이 지금 40, 50 돼 가지고 장난감 사잖아. 응? 자. 여러분. 지금은 이런 거 안 해요. 조금 더 야동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왜 포르노가 나쁜 거냐? 포르노가 왜 좋지 않은 거냐? 왜 포르노가 저급한 거냐 하면 사람한테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해요. 있지도 않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한편 포르노 산업을 인더스트리로 생각을 하면 모든 웹사이트나 그림이나 사진은 포르노를 통해서 개발이 돼요. 퍼지고. 이게 문화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 셧다운제를 해버리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인력 동원이 안 되고 기술 개발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중국 게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산업도 생각해야 되고 청소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쉽게 결정을 해서 셧다운 시켜버리고 보지 마!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야동이다. 하드코어도 포르노다. 파리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 전용관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돼. 거기 가서 해소하라 그러는 거야. 그거 보고 나면 막 구역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봤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하튼 뭐.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문화는 항상 하위 문화, 저급 문화, 대중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요. 문화는 그걸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아까 얘기했죠? 여자와 비너스가 옛날부터 옷을 벗고 목욕하든 뭐 하든 마치 자기를 훔쳐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스냅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 순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격밖에 안 남아요. 그 유격은 동물적인 거예요. 포르노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 아, 내가 강요받았구나. 내가 필름에서 시킨 대로 하는구나. 없던 감정이 생기는구나. 아,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자유가, 자기 감정의 자유, 감각의 자유가 구속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상업적으로는 어떨까? 봐야 돼. 또, 그거를 누드, 옛날에 누드 이런 거랑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문화예요. 그게 미술이고. 자, 그래서 됐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보티첼리가 옛날 그리스 조각을 모방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 드린 모딜리아니도 이러고 있어요. 고개를 약간 삐딱하고.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여러분이 포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호주가 조형 언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미술에서만 그래? 아니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지금 여학생들이 말하는 거 굉장히 지금 말이 조심스러운데 댓글 달고 그러지 마. 어떻게 하겠어? 미술 얘기하다 보면 누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던데, 그죠? 자, 이제 누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남자도 여자도 또 아이들도 어른도 순간적인 동작에서 굉장히 빛이 나요. 여학생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머리 길게 기른 긴 머리 소녀 이제 여학생들이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젖히잖아. 그지? 그 젖힐 때 하얀 목살이 드러나지. 응? 근데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연히 그런 동작을 할 때 그 여학생의 옆모습이 그래 굉장히 예쁜 거야. 또 그걸 또 일부러 이용하지 마. 자, 그렇죠? 마찬가지. 또 집에서 부인이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도 예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귀엽고 예쁜 건 뭐야? 그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거든. 그래서 귀엽고 천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런 여인이나 한 어린아이의 순간적인 동작이 내뿜는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시작한 그게 누구야? 그게 인상주의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마치 사진 찍듯이. 이미 사진이 나왔거든, 인상주의 때. 자, 여러분.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 찍잖아. 20명, 30명 다 모여가지고 막 찍어요. 그래서 거실에다 걸어놓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고모 다 있어요. 그지? 그런 거 사진 큰 거 하나씩 집에 있잖아. 그지? 그건 뻣뻣하지. 왼쪽 사람 고개를 좀 이렇게 하세요. 자, 됐습니다. 찍습니다. 찍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맞춘 거야, 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찍힌 몇 개의 장면들이 그게 정말 기억에 남고 사진이 됐을 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거지.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이 누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자꾸 선생님처럼 미술사 쪽으로 해석을 해서 야, 저게 2000년 동안 지속됐구나. 그렇게 보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적인 경험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돼. 그래야 내 거가 돼. 그래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야. 화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의 얘기예요. 뭐라고? 자, 여자가 아름다울 때는 의도적으로 날 봐주세요 할 때가 예쁜 게 아니에요. 비의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작은 모습들, 그런 게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모딜리안한테 이렇게 왔지만 또 라울 디피라고 하는 화가한테 와서 또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 돼, 재생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앤디 워홀에 와서 이렇게 또 재생되고 뭐 시커멓지만 굉장히 예쁘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뭐야? 아, 선생님 바람이 불고 있네요. 앤디 워홀이, 팝아트 예술가 앤디 워홀이 비너스를 아주 잘 봤네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 바람. 자. 그림 전체가 바람이지? 막 이미지가 날아가는 것 같아. 자. 비너스를 그린 그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유명한 그림만 앵글에. 그 다음에 제롬이라고 하는 아카데믹한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부터 전부 다 뭐야? 바다에서 태어나는 비너스를 그린 거예요. 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이 거품에서 나오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죠. 원래가.
크로노스의 남근을 잘라가지고 던졌더니 바다에서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그 거품 속에서 태어나. 그게 아프로디테야. 말 자체가 어원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품이 있고 아기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티첼리의 그림이 반복되기도 하고 바다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신화가 그림으로 반복이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해요. 자, 이건 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현대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명화를 이용한 시리즈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건 제주도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만든 건데 은연중에 그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을 패러디해가지고 슬쩍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혀 참 이런 것도 있어 광고도. 자, 그다음에 전에 얘기했지만. 자, 앤디 워홀이 바람을 봤다. 바람이. 20세기 중엽의 바람이 바닷바람이 아니겠지. 그지? 이미 뭐 다른 바람이 불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조각이 아니라, 회화가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뉴 미디어가 생긴 거. 새로운 매체가 거기서 제피로스 서풍이 아니라, 봄바람이 아니라, 이제 훈훈한, 지하철에서 나오는 바람인데 더운 여름에 영화관에서 땀 뻘뻘 흘리고 나오니까 이 바람도 시원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죠. 선생님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러지 않았나 영화? 어? 7년 만에 외출. 봐. 좋은 말로 할 때 보세요. 괜히 또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그때 보지 말고. 시험 문제는 안 낼 테니까 봐야 돼. 응?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20세기, 21세기에 나오는 전지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아. 광고를 그냥 단순하게 광고를 보지 말고 한 시대를 나타내는 이 광고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애드버타이징 컴퍼니, 그 광고 기획사에서는 어떤 시안을 올렸을까? 수백 가지 시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이거 집은 거야. 왜? 뭐 때문에 집은 거야? 전지현 때문에 아니야.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어. 여자 옆에 부는 바람은 비너스의 바람이에요. 그게 봄바람이에요. 그게 지금 봄바람이에요. 그 바람은 꼭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 저기압, 고기압,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어디서 그 바람은? 마음속에 있는 바람. 그 바람을, 마음속에 있는 바람을 조각으로, 영화로, 회화로, 지금은 광고로 표현해주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광고를 허접쓰레기로 보면 안 돼. 광고는 그런 거야. 순간에 5초 가지고 승부를 내야 돼. 그리고 한두 달 보고 말아. 한두 달도 못 가요.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수천만, 수백만이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광고를 그냥 광고 그렇게 보지 말고 연결시켜서 같이 봐야 된다. 지금은 비너스 조각 안 해요. 그리지도 않아요. 여러 번 얘기했죠? 야동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그려? 안 해. 이제 비너스가 처참하게 올림푸스 신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죠? 이거, 지하도 통풍구에서 침 하나 날리고 있고, 그것도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정말 한심해. 건강음료 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신화의 시대가 저문 거야. 그러나 신화는 사라지지 않고 비너스는 계속 새로운 미디어에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나타나는 거야. 그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프리마베라. 프리마베라는 그게 봄이란 뜻이야, 봄. 그 말 자체가. 우피치에 가면 요 그림하고 비너스의 탄생하고 나란히 붙어 있어. 여기도 이게 이제 비너스죠? 근데 이제 비너스의 시중을 두는 쓰리 그레이세이즈. 우미의 3여신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계절의 여신이 있고, 이제 봄바람, 프리마베라, 봄을 질투하는
그런 신들이 위에 있고 뭐 그렇게 그림이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너스의 탄생 같은 걸 그리고 이랬던 보티첼리가 보티첼리의 그림을 좀 자세히 보려면 우리가 이 괴승, 이 괴물 같은 사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보나롤라라고 그래. 사보나롤라. 자, 요게 피렌체 가면은 여기 있어요. 광장에 이게 바닥에 박혀 있어. 사보나롤라 지랄하다 여기서 처형당해서 죽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선생님 왜 이 사람을 얘기하냐면은 선생님 직접 봤는데 무시무시해요 조각이. 눈이 뭐 그냥 막 조각인데도.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봐야 돼. 자,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 특히 여기 나오는 조개껍 큰 조개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여자가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그렇게 에로틱해? 그렇게 야해?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여자가 좀 이렇게 붕 떠 있어. 그 다음에 목이 왜 저렇게 긴지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그림이 그냥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에로티시즘을 느끼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요 비너스가 밟고 서 있는 조개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아까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괴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 조개는 무성생식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중세 르네상스 때는 이 조개가 무성생식, 즉 그걸 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 있는 거는 비너스를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보티첼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더 이상 뻘거벗은 여자, 기독교 종교가 아닌 다른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전에 그렸던 것도 많이 찢어버리고 그래요. 자, 그만큼 그 당시에 르네상스 당시에 그리스 로마를 재현하고 문학이 일어나고 새롭게 번역을 하고 교회로부터 떠나려고 했지만 못 떠나는 거예요. 자, 저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되고 주문을 받고 그러려면은 거기에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저런 그림은 대개 그 당시 귀족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신방에 걸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이제 외교수로 가니까 비판을 받고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같은 패거리들 몇 명이 이렇게 이제 목이 매달려요. 목 매달아 한 다음에 불까지 질러. 그래가지고 죽여요. 이게 그 당시 모습이. 자,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적인 권위, 그런 것들이 상당했고, 르네상스 당시만 해도 보티첼리 스스로도 비누어스 하나 자유스럽게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찢어버리고 다시는 이교적인 그림을 안 그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부에 반발을 사가지고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괴승과 또 그 추종자들이 목이 매달리고 화형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원래 화형식은 대개 기독교 이단자들을 죽일 때는 화형식을 해요. 그래서 잔다르크도 화형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단으로 몰아서 목을 매서 화형식을 당하고 화형식을 해서 죽이고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치 권력끼리의 싸움이 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술 작품 하나를 볼 때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 정치 권력끼리의 암투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미술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비너스, 어우 예쁘다. 조개 껍질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지고 왔구나. 요 따위 얘기는 그거는 그냥 네이버 들어가면 다 있어. 근데 이 명작만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명작 속에는 다 그런 식의 그 시대 상황 전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잠깐 하고 싶었고, 자, 이 조개 얘기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건 20세기 발로통이라고 화가가 그린 거고, 르네상스 때도 마찬가지. 여기 조개 있죠? 조그만 조개. 예. 자, 이거는 그 유명한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를 낙선시킬 때 카바네라고 두 사람의 그림이 당선이 되는데, 예, 이 사람, 이건 웨이브 앤 펄이니까 뭐야? 파도와 진주. 여기 있어. 그러니까 비너스 누드를 그리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갖고 왔죠? 그 누드는 그렇게 신화를 갖고 와서 그리면 돼. 근데 풀바디의 식사는 뭐라 그랬어? 그냥 옆에, 옆집 아줌마, 옆집 아가씨를 그린 그림이었잖아. 그래서 요걸 먹은 거야.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조그맣게 여기다가 조개 껍데기를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비너스는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파도. 근데 원래 그림은 이걸 그리기 위한 거지. 그죠? 자, 그런 거야. 그래서 핑계를 대고 남성들의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면서 아카데미 규칙, 그리스 로마 신화만 그려라. 누드를. 그래서 이거 누드를 살짝 여기다가 이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조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게. 자, 지금은 여러분하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잘 그린 누드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술집에 가면 그냥 붙어 있어. 이제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조개가 강조가 된다. 상징주의 화가, 류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고, 요거는, 그죠? 요거 이제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양반.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제 랜드 아트 예술가인데, 이거 이제 마이애미, 그 플로리다 해안에다가 이렇게 밤솜 같은 걸 이렇게 비닐로 싸가지고, 대형, 땅을, 바다를 캔버스 삼아가지고 이제 예술 활동을 한 사람이 크리스토. 근데 이건 이제 은연 중에 하늘에서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여자의 음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건 여자의 음부가 아니라 자궁, 이 세상의 기원,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했을 때 뭐가 돌아오는지 봐라. 자연이 왜 어머니인지를 봐라.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광고도 봐야 되지만 대중 속으로 들어와서 막 십칠차 흔드는 전지현 같은 애도 봐야 되지만 그 광고도 보고 7년 만에 외출도 봐야 되지만 이 돼지 예술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또라이가 퍼포먼스 한 게 아니에요. 같이 봐요. 에코,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온 우리 집사람이 여보, 마스크. 아, 오늘은 괜찮대. 왔어. 요 마스크 사잖아. 5장에 2만원. 비싸더라고. 빨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빨면 안 된대. 나쁜 놈의 새끼. 여하튼. 자, 그죠? 에코,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 벌써 샀어. 공기청정기 선생님. 그거 비싸더라고. 그지? 어떡해. 선생님 담배를 안 피우면 담배를 피니까 담배 피우고 미세먼지 마시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 에코. 21세기 화두죠? 예, 에코. 자, 자연이 물들고 병들고 했을 때의 문제를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연을 어머니로 보고. 어머니를 망가뜨리는 걸로 본 거예요. 그 심성, 그 상상력은 21세기 게 아니야. 이미 옛날 고대 선사부터, 선사 시대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비너스가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있어요. 비너스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인간이나 모든 만물은 자웅이 결합해서 새끼를 낳고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도는 사이클이에요. 자, 그 거대한 세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비너스를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비너스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다빈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지금 선거 때문에 빠지고, 6월 6일 날 현충일 때문에 또 빠져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선생님 개인적인 일로 또 빠지고, 몸 빠지고, 지금 진도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좀 말이 좀 빨라질 거야. 야,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시험 볼 때만 광고로 읽는 미술사를 보지 말고, 미리미리 읽어. 어떻게 시험들을 그렇게 개판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자. 뭐야,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예요. 자, 벌려봐. 선생님이 95사이즈 표준형이야, 한국. 아니야? 자, 인체 비례. 자, 인체 비례가 왜 중요하냐? 이것도 다빈치 게 아니에요. 그림은 다빈치가 그렸지만, 어디서 온 거라고?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 그지? 비트루비스. 옛날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1세기 로마 건축가예요. 자, 인간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을 한다. 자, 손, 발, 크기. 여기서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머리, 목, 허리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이대로 만들어요. 발 길이의 8배, 이게 키예요. 그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체 비례라는 걸 건축론에서 나온 거를 보고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건축론이고, 저것은 수도 없이 전 유럽에 번역이 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많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응용하고. 우리는 지금 저런 식의 건축을 안 해요. 왜? 새로운 자재가 나왔거든. 유리, 철근. 그죠? 고장력 강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시멘트, 새로운 걸, 새로운 건축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게? 자.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에 자연이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원룸 광고에 갖다 쓴 거예요. 이제 배꼽티를 입은 우리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배꼽티니까 중심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갖다 쓴 거. 아주 잘 갖다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건데, 갖다 썼.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디카로 찍어가지고 가운데 점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앉아있는 아가씨 보고 좀 비켜주실래요? 그런 다음에 찍었어. 그랬더니 뭐 삐죽하고 나가더라고. 찍었어. 여러분 때문에 찍은 거야. 자. 쇼핑들 이렇게 하고. 하여튼 굉장히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트루비스의 인체 비례도 이렇게.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균형을 나타낼 때 자동차 광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LG전자인데, LG전자가 참 광고를 잘 못해. 이거 어려워. 어려워. 이게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예, 그림이 그 다빈치 인체 비례도예요. 그 부분만 갖다 쓴 거야. 자, 공면 텔레비전을 광고하기 위해서 쓴 건데, 알아보니까 또 LG전자에서 공면 텔레비 안 만든다고 그러세요. 자, 여하튼 인체 비례도 잘 만든 광고는 또 이것도 잘 만든 거죠. 라바자라고 하는 커피가 있어. 커피 회사에서 이 커피 잔 속에다가 이제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이건 뭐야? 아, 저 라바자 커피가 이탈리아노구나, 이탈리아구나 알 수가 있죠. 단번에 알 수가 있지. 다빈치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게 이제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여러분 로마 피렌 저기 이탈리아 가서 에스프레소 먹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에스프레소는 그래도 좀 많이 줘. 조금 자는 작어도. 얘네는 우리가 먹는 거에 3분의 1밖에 안 줘. 와, 그 얼마나 쓴지 몰라. 그런데 파리 있을 때는 에스프레소만 먹었어요. 그 카페 롱고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아메리카노하고 있는데 아메리카노는 완전히 뭐 이만큼 주고 그럼 이제 파리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그래가지고 들고 있는 거 보이지? 잔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제 라바자가 카페 이탈리아노가 아니라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빈치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효과는 뭘까? 아, 그게 다빈치 같이 정성 들여가지고 잘 만든 커피다. 그런 뜻도 있지.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 활용된다.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도 미안하지만 미술사 공부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아, 미안. 최후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자. 어디 있다고?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그 성당에 있어요. 원래 거기 성당에 식당에 있던 거예요. 식당. 여러분 고대 여기 가면 교양관에 가면 교양관 옆에 학생회 가면 군의 식당이 있잖아. 그지? 그런 군의 식당에다가 다빈치 같은 화가가 와서 그림을 그려준 거야. 육개장 먹는 고대생들 뭐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근데 그때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다른 재료를 썼어. 그래가지고 금방 상해요. 그 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복원하는데 실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덕지덕지 막 곰팡이 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폴레옹 때 여기 점령한 사람, 점령한 나폴레옹이 마구간으로 썼거든? 허물어 버리려고 했어. 그냥 놔둔 거야. 운 좋게. 2차 세계대전 때도 폭탄이 옆으로 비켜왔어. 그건 살아남은 거야. 그때 나폴레옹이 허물어 버렸으면, 폭탄 맞아가지고 날아갔으면 최후의 심판은 없어. 그냥 그 당시에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라고 알아본 사람들, 화가들 몇 명이 카피 뜬 것만 남아있었겠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남아있어요. 자, 밀라노에 있다. 자, 원본이. 아무리 복원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완전히 복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알아도 돼야 될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그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만 주고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어. 마찬가지. 자,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려요. 왜? 왜 그럴까? 기가 막힌 에피소드잖아. 어? 저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마지막 이게 내 피고 이게 내 살이다. 먹고 마시는 걸 기념해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 성체잖아. 성체. 그죠? 성만찬식하고 할 때 이제 그걸 먹잖아요. 잔을 마시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그 그림을 다빈치만 그렸겠어. 먹고 마시니까 식당에다 그렸지만.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다. 그럼 왜 다빈치가 유명한가? 나머지 최후의 만찬은 왜 얘기를 안 하고 다빈치 것만 얘기를 하나? 이제 그게 문제 중요한 거겠지. 그죠? 자. 일단 봐요. 예,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 이건 베루지 놓고. 자, 안드레아 델 사르토. 자. 이건 엘 그레코. 엘 그레코는 스페인 화가예요. 엘 그레코. 엘, 정관사고, 그레코는 이제 그리스라는 얘기죠. 그리스에서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자, 굉장히 많다. 자, 로셀리. 자, 이거 광고에 사용된 거예요. 청바지 광고인데 지금은 회사가 망했어. 근데 여하튼 이 광고 때문에
우리 식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가지고 이겨요. 근데 이게 요 가운데 있는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장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이게 남자가 이렇게 끼어안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가지고 온 게 역력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프랑스 거기서 이제 소를 제기한 거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모독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거 이상하지. 테이블에 받침대가 없어. 그 이상해. 이 손이 왜 여기 있고 비둘기가 있고 뭐 이상해요. 그림이. 여하튼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자세히 안 보지. 자, 광고를 자세히 안 봐요. 그래서 잡지 같은 데 실렸어. 뭐야? 아이, 계속해서 요새는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못 하겠어. 아, 세태가 참 최후의 종. 최후가 오려고 그러나 왜 세상이 왜 이러지 하고 넘기는데 딱 이 노란색 눈에 띄는 거지. 팍. 예를 들면 여기 뭐라고 썼는데 유니클로 뭐 탁 나오는 거야. 그럼 안 보는 것 같지. 다 봐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지. 그래서 침 한번 칠하잖아.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면 하면서 한번 보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광고 잘 안 봐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광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유명한 성화를 패러디해가지고 잡음을 일으킨 거지. 분명히 이 도발적인 이미지를 보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올 거다. 그걸 뭐라고 그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 시끌시끌하게 뭘 만들면은 좋든 나쁘든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광고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노란색 마크 페이지를 넘길 때 잘 안 넘어가는 페이지 예 딱 노란 게 있어가지고 눈을 끄는 거예요. 한 번 더 글씨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게 무슨 이런 거에도 쓰이고 그래서 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세기 17세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모사를 하고 이렇게 테피스트리로 짜고 그랬어요. 너무 그림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완전 복원됐을 때의 상상도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알겠지만, 자, 이게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시비를 붙어가지고 그 소설에서 처음에 그 이제 그 소설을 쓰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요한인데 요한 그 복음서를 쓴 요한 요한인데 요한이 두가 둘이 있어요. 세례 요한 말고 자 요한인데 이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본 거예요.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붙어가지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댄 브라운의 소설인데 선생님도 읽어봤어요. 영화도 보고 다 봤는데 에휴. 별로야. 별로 재미없어. 읽지 마. 책값만 비싸. 2만 5천 원이나 줬나? 그런데 유럽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서를 건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마케팅이 돼요.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문학에, 영화에, 이제, 신경, 예, 그걸 줬다. 자.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든가 기독교를 건드렸을 때 나오는 이제 그런 거를, 요걸 광고를 한 번 더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매번 광고를 할 때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베네똥 광고예요. 베네똥.
지금 여러분 같이 젊은 사람들 눈에도 이 두 요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안 보일 거예요. 특히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꽉 찢어버리고 싶어요. 자, 계속 이렇게 말썽을 피워, 얘는, 베네동은.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잠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 더 볼 거는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독일의 현대 예술가가 이렇게 안에 앉았던 예수님을 비롯한 이제 인물들을 싹 뺀 거야. 빈자리를 만들어. 이게 작품이야. 자, 선생님이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 여러분이?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해? 여기다 끼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 AR, VR, 그 다음에 또 있지? 뒤에 R자 돌림이 또 있잖아. AR, VR. 그 다음에 뭐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남학생들, 공대, 전전전 학과 학생 손 들어봐. 몰라? MR이잖아. MR, Mixed Reality. 혼합 현실. 여러분, AR, VR 뭔지 알아봐요. 지금 전시회 하고 있어. MR 전시회. 해? 상암에서 하고 있어. 근데 쫓아다녀야 돼. 응? 여러 가지를 배워요. 자, 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안경, 여기 그 기기 있잖아. 오큘러스에서만 뭐 이런 거 꼈어. 꼈더니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12, 12, 12, 12사도를 데리고. 그지? 그 다음에, 쓱 돌리니까 믹스드 리얼리티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공중에 12사도가 나타나는 거지. 이제는 그게 믹스드야. 그죠? 포켓몬고는 AR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른 화가들 그림도 옆에 나타나지. 그러면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 그지? 앞으로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자, 선생님 얘기했죠? 그거 바뀌어. 바뀌는데 그게 AR이든 VR이든 MR이든 뒤에 R은 항상 있는 거지. R, 리얼리티, 현실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현실은. 정보를 얻고 배울 수는 있지만 현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콘텐츠가 중요한 거야. 콘텐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델라 그라치에 성당에 그린, 식당에 그린 그림, 그것도 콘텐츠. 그 다음에 그 그림 말고도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이 10점, 20점, 30점 있다. 그것이 광고에 활용이 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그걸 쫙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지. 그게 어디야? 구글. 구글, 그게 데이터베이스야. 초보적인?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 세기별로, 그 지역별로, 또 광고가 대상으로 하는 상품별로. 옷, 요리, 뭐 여러가지로. 그럼 콘텐츠가 분류가 되는 거지. 그죠? 카테고리를 적어가지고 그것도 콘텐츠야.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시키게 하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미술 교과서가 되고 앞으로 출판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이것만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박물관에서는. 그죠? 이거 탁 끼면은 쑥 걸어다니면서 다 보는 거지. 박물관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어.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그러니까 콘텐츠와 디바이스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삼중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글이 무서운 이유는 그거예요. 막 올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구글은 아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박물관을 몇백 개랑 제휴를 해가지고 3D로 만들어줘요. 그거 써야 돼.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이제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LED, OLED 디바이스 잘 만들었어. 그거 없으면 좋은 화면을 못 봐요. 갤럭시 만들고 아이폰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 그러나 이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그게 문화하고 그게 미술이에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뭐다? 시각적인 거예요. 영화, 광고, 회화, 조각, 사진 전부 다 회화적인, 시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뭐 몰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항상 신경을 써요. 이거 뭐야? 왜 이래? 얘?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AR, VR 이런 게 오기 전에 화가들이 상상력으로 12 제자를 몰아내버린 거예요. 몰아내니까 원근법, 건축적인 그 신뢰, 다빈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원근법을 지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하늘, 무한 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다빈치가 그 그림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 화가가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이제 뭘 보여줬는데 뭐, 여러분 이거는 너무 굉장히 많아. 말도 못해. 수천 개야, 패러디 한 개. 너무너무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를 갖다 쓰고 있고 어떤 거는 쥐약 광고도 이걸 쓰고 있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아. 그래서, 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잠깐 봤어요. 자. 다음에. 이게 실제 모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모나리자. 자, 이게 리자 부인 그런 뜻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용어는, 이건 뭐야? 이건 볼펜 만드는 회사지. 모나미 같이. 우리나라 이제 모나미 같이 그 볼펜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모나리자가 수염이 달렸죠? 여기 보여요? 수염 달린 거 보여? 여기. 수염이 났어. 그러니까, 뭐야? 요거 가지고 장난쳤다, 이거지, 이렇게. 근데 요거는 누구 걸 모방한 거야? 원래 모나리자를, 한 게 아니라, 원래 모나리자는 그렇지 않지. 이거지. 요거는 유명한, 막셀 듀샹이라고 하는, 그 다다와 초현실주의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주 그 뭐랄까 안티 아트죠. 반예술 계열의 기존 예술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경향의 아주 도발적인 그런 작품 활동을 했던 마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다빈치가 그린 이제 모나리자의 그림이 없어 같은 걸 아주 장난을 친 거예요. 여기 수염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볼펜 회사에서 이제 모방해서 이제 갖다 쓴 거야. 자, 그런데 요 밑에 글자가 써 있죠. L, A, S, O, O, Q. 그죠? 요거는 낙서가 아니라 요게 이제 요 그림 제목이야. 원래 다비치가 그린 거는 이제 모나리자, 라, 조콘다인데 여기는 이제 L,
엘라쇼키. 그러니까 요 엘라쇼키 그러면 이게 이제 막말이에요. 여자한테 욕하는 거야. 이제 좀 밝히는 여자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쓴 게 아니지. ELLE 해가지고 다 철자를 다 쓴 게 아니라 그 철자를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LHLRCOOQ. 저게 뭔가 하고 LRCOOQ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말이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치면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웃음을 터뜨리는 거죠. 네. 패러디 한 거예요. 유명한 그림이죠.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면도한 모나리자를 그리고 죽어. 지워, 수염 달렸던 걸 지워, 지우개로.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현대미술에. 20세기 현대미술에 가장 많은 큰 영향을 준 현대화가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피카소나 마티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AFP 통신에서 설문지를 돌려와 조사했어. 그랬더니 마셀 듀샹. 그럼 마셀 듀샹은 여러분 그 앵그로 샘 얘기할 때 쓰니 안 보여줬나? 남자 소변기 잘라가지고 갖다 놓고 샘이라고 한 그 미친 놈이야. 근데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정도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빈치의 그림을 패러디한 걸 다시 패러디해가지고 광고에다 쓴 회사가 빅인가 뭔가 그 볼펜 회사다. 이런.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미소 때문에 그런 거지, 미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서 있는. 자, 여러분. 모나리자는 지금 루브르에 있어. 루브르에. 그리고 나무에다 그려진 거예요. 캔버스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컸어요. 프랑스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빈치가 갖고 온 거지. 갖고 와서 프랑스와 1세한테 주고 넘기고 프랑스에 살다가 죽어요. 그 사람이 왔냐? 뭐, 다빈치 성 하나 지어줄게 해가지고 파리에서 300km 떨어져 있는 루아르 강변에 한 30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지금 박물관으로 돼 있지? 거기 살다가 죽어요. 자. 뭐 별게 다 있어.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아이 참. 이게 걸작이지. 그죠? 이거 보테로예요. 모나리자 미소를 활용하고, 자, 이게 이제 한 두 번 나가요. 러시아에, 저기, 일본에 한 번 가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뉴욕, 저기, 그, 미국으로 한 번 가고 그래.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인, 당시 이제 프랑스 문부성 장관인 앙드레 말로. 여긴 잘 알죠? 여기 케네디. 여기 이제 제클린이 그렇게. 근데 이제 이때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몰려온 거야. 모나리자 하고 다 온 거야 보러. 그랬더니 막 옆에 뭐가 있어? 해병대가 보초를 쏘고 있는 거야. 아마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잘 해가지고 마크롱하고 잘 협상해가지고 한 달 빌려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이건 어디서 전시할까? 예술전당 가지고 안 되겠지. 그지? 잠실 운동장에서 하든지, 뭐 고척돔에서 하든지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림이 작아. 77cm, 55cm 밖에 안 돼. 작아. 작아. 그리고 진짜인지도 의문이야. 지하실에 따로 있고 수장고에 걸린 건 가짜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온갖 설이 있어. 다빈치 얘기는 거의 못 믿어. 다 거짓말 같아.
너무너무 다빈치 자체가 미친놈이었어. 그림을 제대로 완성시킨 게 없어. 95% 그것도 거의 자연과학을 했거든. 해부학도 하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하다못해 귀부인들 불꽃놀이 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주고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 자, 그 르네상스식 인간이라는 거. 왜? 뭘 본 거야? 다빈치가? 아, 자연과학, 의학, 회화, 조각, 건축 이게 다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걸 본 거야. 예? 그래서 호기심이 다양했던 거야. 그러니까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모나리자 얘기를 하면서 모나리자 원본을 여기다가 못 띄워놨는데 미안해. 모나리자 원본보다는 이렇게 패러디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보면 뒤에 풍경이 보이는데 뭐 이거는 패러디한 거긴 하지만 여기 나오겠지? 자, 이 뒤에 풍경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대기원근법이에요. 그 대기원근법이 뭐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지금 미세먼지가 뿌옇으면은 뿌옇잖아. 잘 안 보이는 거야 멀리 있는 거는. 그거야. 그걸 본 거야. 그런데 그때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교실 같은 아틀리에 실내에서 그리면은 미세먼지가 안 보이지. 그런 게 없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빈치는 뭐 한 건 실제로 나가서 육안으로 관찰한 거.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날씨가 맑은 날이고 흐린 날이 있는데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이 어떻게 물살이 돌아서 나가는지 그 유체 역할 같은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인체 비례 같은 것도 다 잘라봐요. 해부하는 데 가보고 자 그래서 그런 과학자적인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의 이제 다빈치의 그림을 가능하게 한 거죠. 자, 가장 많이 광고에 활용된 그림 모나리자.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귀족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원래 모나리자라고 안 그래요. 프랑스의 라 조콘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이제 흔히 이제 그 당시에 부인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모나리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미소는 그런 거예요. 그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빈치가 그 여자 모델을 갖다 놓고 그 부인을 갖다 놓고 이제 앞에다가 피에로 같은 그 광대들을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일부러 웃으라고. 왜냐하면 저렇게 몇 시간 동안 웃게 있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진 한 장 주고 그대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름이 없어요. 이게 아주 세붓으로 스푸마토라 그러는데 마치 스프레이로 뿌리듯이 아주 세붓으로 가늘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한 3,000번 정도 이렇게 붙이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모나리자를 잠깐 봤어요.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해서 많이 써요. 이거 보태로는 유명한 걸작들을 콜롬비아 화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뚱뚱하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거 몇십억짜리야? 조금 비싼 건 몇백억가. 조각도 이런 게 있어요. 키가 5m, 7m짜리.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 대우재단에서 했던 그 선재미술관인가 어디 가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선생님이 파리에 있을 때는 샹젤리제가 양쪽 2.7km인데 거기다가 그냥 수십 개의 조각을 쫙 전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 크크하고 우습지만은 조각을 보면 달라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명작들을 보테로가 자기 식으로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림을 그렸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라파엘로의 그림을 잠깐 볼 텐데, 일단 여러분하고, 먼저, 이제 광고부터 먼저 보죠. 이거는 여러분 자주 가는 커피점 있죠? 거기에 있는 쿠션이야. 자, 엔젤리너스 커피. 자, 그 다음에 앱솔루트 분유고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 아직 분유살 나이는 아직 안 됐지? 그지? 아직도 분유를 먹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자, 여기도 나와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현대카드에서 갖다 써요. 천사, 아기 천사 둘. 근데 저게 어느 그림에서 온 거냐? 라파엘로 그림에서 온 거예요. 요 그림.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쓰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요 두 놈, 놈만 갖다 써. 그러니까 요 그림의 작은 일부, 요 디테일이 이 전체 큰 그림보다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것만 알아. 이 위에 건 몰라요. 자, 이게 이제 라파엘로인데, 라파엘로는 라파엘로로 끝났어. 미술이. 더 이상 없어. 전진이 없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특히 프랑스 화가들이 조각과 건축과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요. 근데 에콜 데 보자르에서 이제 졸업시험을 보잖아. 작품을 그려가지고 내면은 1등, 2등 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 주고 갔다 와. 그러면 로마에 메디치 그 집이 있어요. 빌라드 메디치라고. 거기가 이제 기숙사야. 프랑스에서 온 애들이. 그럼 거기 이제 밥 먹고 거기 살면서 숙제를 내. 숙제가 뭐냐면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옛날 대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또는 조각 같은 경우는 조각, 분야가 조각이면 조각을 그대로 모각해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보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왕족 귀족들이 갖고 있다가 이제 베르사유 같은 데 이제 정원에다 뿌리고 그런 거예요. 자, 여하튼. 그때 모든 화가들이 존경하고 묘사를 가장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본 화가가 라파엘로예요. 그래서 하나의 규범이야, 라파엘로는.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완성됐다고 하는 라파엘로의 그림을 자꾸 모방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답답해. 그래서 벗어나자. 라파엘로를 좀 벗어나자. 라파엘로에 도착하기 이전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격정적이고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라파엘로 전시대로 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런던에서 젊은 화가들을 중심으로 그게 라파엘 전파야. 라파엘 전, 프레 라파엘리스. 라파엘 전파가 나와요. 라파엘 전시대로 가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초니까 그 이전에 15세기 말이나 뭐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 정도로 그런 라파엘로를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미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라파엘로다. 특히 라파엘로는 7살 때인가 8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고아로 자랐는데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마돈나라고 붙여져 있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그 성모 마리아, 성모좌상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유명한 박물관에 이제 성모좌상이 가 있어요. 자, 성모좌상은 여러분 이 그림의 윗부분만 보면 돼요. 이 밑에를 보지 말고 위에. 근데 지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저기 예수님이 너무 크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여요? 그 뒤에 해골바가지들, 어린아이들이 많지? 잘 안 보이는구나. 좀 크게 해볼게요, 선생님.
보여요? 이제 보이나? 이 뒤에 보이잖아요, 여기 얼굴들이. 그죠? 몽골몽골 이렇게. 저거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나가서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요걸 갖고 요거 요 천사만 따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비잔틴 중세 때의 성모자화예요.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자화, 마돈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라파엘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그게 성모자화. 자와 그것을 이제 라파엘로 시대에 와서 라파엘로가 아주 완성도 높게 이제 완성을 시킨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아까 나왔던 앱솔루트 분유에 나왔던 게 요거 지금 보시는 요 이미지예요. 자, 요걸 빼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줬죠?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이제 기억이 나면은 분유 코너 가서 한번 보기나 해요. 사진 말고. 이렇게 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두 개예요. 거기 사용된 그림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다 모아 놓은 걸 선생님이 사진을 어디서 얻었는데 자, 이렇게. 그래 가지고 아까는 이제 활 쏘는 것도 나오고, 그건 다른 그림이고, 라파엘로가 그래. 아까 나왔던, 시스티나에 있는 그, 저기, 그, 성모자와, 한 번은 요 놈을 쓰고, 한 번은 요 놈을 쓰는데, 이게 세 달, 네 달, 이렇게, 나이, 이게 차이가 나는, 분유의 성분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에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 천사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한 번 더 볼까? 아기 천사 그림이 여기 분유통에 들어갔다고 해서 장담 못 해요. 그죠? 그러나,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분유통에 있는 거. 또 라파엘로의 다른 그림을 이용한 거. 그런데 사실은 성모자화. 굉장히 많이 그린 전형적인 마돈나 그림을 완성시킨 화가가 라파엘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림에는 천사, 아기 예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돈나 그러면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라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분유에다 갖다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마케팅하고 그럴 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림도 알아야 되고 라파엘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미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애 분유 파는데 반고흐 그림 같은 거 써봐 안 돼.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 애를 반고흐처럼 키우라는 얘기야? 버린단 말이야. 분위기가 맞아야 돼. 기안서 작성할 때 광고주한테 서류 넣을 때 줄줄이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메이크업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 전략은 어떻습니다. 그 서류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지금부터 그래서 시험 시간에 광고를 보는 미술사 읽지 말고 지금 미리 읽어.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